자, 박예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광화문 나갔다 오셨죠? 네, 광화문 다녀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아, 좀 날씨가 추워서 사실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가 옷을 굉장히 얇게 입고 나갔다가 왜요? 멋부린다고. 네, 굉장히 얇게 입고 나갔다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숭례문에서 서울시청역까지 4차선에 가까운 도로가 거의 다 메워질 정도로 시민분들이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인원수를 우리가 대충 제가 예상하기에는 근데 추위에 조금 이제 앉아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도로로 들어오시지 못하시는 시민분들이 빌딩 앞에 옆에 서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퇴진 운동에 함께 동참하시고 싶으시지만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또 카페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 추산 한 3만 명에서 4만 명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그 첫 발언자가 중학생이었어요? 네,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저 이름까지 김도경. 사실, 네, 김도경이라는 학생이었는데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그러던데. 네,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지난 5년간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자부심을 잃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정부가 국민을 향해 휘두르는 무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중고생 촛불시민단체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되었다라고 굉장히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뭐 벌가금이 1,050만 원을 중고생 촛불시민이었는데 부과한 걸로. 야, 이런 정권이 있어요? 어딨어? 영화네. 해도 해도 진짜 중학생은 중고등학생. 그래서 이게 올바른 경찰의 자세냐라고 학생이 외쳤었는데요. 그래갖고 중고등학생들이 후원금 모집하고 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고생 촛불시민연대에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또 중고생 촛불시민연대가 단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진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막 탄압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걸고 있는 명분이 뭐예요? 지금 이제 동아리에 지원비가 나갔던 것을 회수하는 명목 하에 또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로 지금 탄압과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죠? 봉사 시간. 그것은 허위뉴스입니다. 봉사시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단체가. 이들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봉사시간. 네. 그렇죠. 그 누구, 그 어디야? 그 국민의힘. 네. 어디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제일 먼저 돌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뒤집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허위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최준호 대표라고 촛불 중고생 촛불 시민연대 사기들의 톡토비에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점은 일배가 많다. 주변 친구들이 이 친구 발언에서 나왔었는데요. 14세 친구 발언에서. 주변 친구들이 일배가 많다. 근데 이 문제는 청소년의 잘못이 아닌 진실을 알리고 가르치는 데 무관심한 언론의 잘못이다. 라고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일배가 많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제 이 문제는 주위 친구들이 일간베스트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많이 접하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적으로 하는 거구나. 참. 근데 이날 무대에는 윤석열 퇴진 촛불 자원봉사단 청년당원들도 있었어요? 네. 청년 달라지네요. 자원봉사단 양상이. 지금 굉장히 좀 인상적인 점은 20대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윤석열 퇴진이한 촛불 자원봉사단 중 한 명인 오스틴의 발언을 전하자면 5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 촛불을 들었던 촛불 청년이었습니다 하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피켓을 들고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라도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같은 시민분들이 있으면 윤석열 퇴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뤄낼 수 있겠다라고 큰 용기를 붙들어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네요, 실제로. 네. 왜 박예슬 기자 생각에는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인터뷰했을 때 들었던 결과로는 가장 시발점이 됐던 것은 윤석열차 만화를 그린 고등학생들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의 자유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정부를 어떻게 살아가냐.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일제고사의 부활. 안 그래도 입시 경쟁이 치열해서 자기들이 학업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일제고사까지 부활하면 우리는 죽으라는 거냐. 라는 목소리가 많이 컸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들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봤던 동영상 중에 그 극우 쪽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시위에 나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자기가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을 엄청나게 많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도 예. 단 한 번도 문재인 정부가 자기한테 연락이 온 적이 없는데 자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했더니 예. 바로 경찰 조사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과연 윤석열이 주장하는 연설만 하면 수십 번씩 말하는 자유가 맞느냐라는 그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나 혼자 촛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뭐예요? 아, 이 나홀로 촛불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젊은 분들 중에 사실은 네. 청년들 중에 촛불 집회를 유튜브로 보면서 촛불 집회 같이 나올 사람이 없어서 뻘쭘하신 분들 또 어색한 분들을 위해서 네. 유튜브가 아닌 현장에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혼자 촛불이라고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을 검색하면 예. 촛불 집회에 혼자 참석하는 혼참러 그리고 촛불 혼참러? 집회 네 혼참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촛불 집회에 처음 참여하는 촌린이들 촛린이 어린이, 촛불 어린이라고 해서 촛린이. 촛린이. 네. 촛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홀로 촛불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네. 자연스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뻘쭘하지 않게 자원봉사단이 안내도 해주고 어떻게 여기서 이제 집회에 참여하세요라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박예순 기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오픈 아니요, 저는 아직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곧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네. 집회 한 시간 전에 이 청년, 촛불 시민들이 따릉이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를 통해서 따릉이 촛불 홍보단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청계천 인근의 자전거 도로를 달리면서 집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운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가서 한 시간 전에 자전거를 타시면 더욱더 체력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촛불 집회와 관련된 뭐 얘기들 네, 영상이 좀 준비되어 네. 있고 네네네. 네.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아, 우리 저 PD님 나오시네. 회복하시고 예. 회복하시자마자 바로 현장에 나오셔서 예, 현장 네. 이모저모를 살피시면서 네. 아니, 단식 푸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네. 지금 시민들하고 또 인사를 나누시고요. 이분은 이제 해외 외신 기자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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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터키 기자분이셨어요. 외신 기자분.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초신님께서 그 이번 그 행진이 굉장히 길었어요. 저번 전국 집회 때는 삼각지까지 갔었는데 예. 삼각지 가는 거리보다 훨씬 더 긴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남대문 쪽을 해서 그다음에 명동 쪽을 해서 그다음에 안국동으로 해서 광화문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시청 앞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는데 예, 예. 한 시간 반이 훨씬 넘는 거리였고 거리상으로는 예. 그 전 1차 전국 집회 예. 때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네, 초신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발언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 뭐라고 그러셨나요? 예, 발언하시는 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디오 지금 나가고 있죠? 오디오 좀 올려주세요. 네. 윤석열은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이라고 여러분들이 국집이라고 부르는 당이죠. 잠시만요. 이당 지지율이 10% 대로 떨어지면 윤석열은 끌려 내려옵니다. 네. 굉장히 초신님께 중요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예, 예.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쪽집게 과외처럼 어떤 팁을 주셨어요. 아, 그게, 뭡니까 그게? 예, 윤석열 그 지지율이 10%대로 예. 떨어진다 하더라도 윤석열은 절대 안 내려온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다면 윤석열은 자동적으로 국민의힘이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라 라고 말씀을 네. 많은 시민들 앞에서 하셨거든요. 지침을 내리셨구만.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초심 백운종 대표님에 대한 금요일날 집회를 하시지 않았어요 또? 네, 그 네. 집회 하셨죠. 이제 네. 단식을 푸신 이후에 그 첫 금요일 집회를 하셨는데 삼각지역에서 삼각지역에서요. 예, 날씨도 약간 추웠고 또 첫 집회를 해서 뭐 많은 시민분들은 나오지 네. 않으셨지만 네. 그래도 꿋꿋하게 예. 그날도 이제 행진을 원래 하시던 용산역까지 돌아오신 행진도 하셨고요. 네.
그렇군요. 다음 12월 17일이 전국 집중집회입니까? 네, 12월 17일 토요일날 전국 박예술 기자 예상에는 얼마나 모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100만 정도의 인원이 더 모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점이 11월 25일 금요일에는 자발적으로 지자체의 촛불 단체에서 집회가 열렸었는데 예. 포항, 부안, 강북, 창원에서 열렸었고요. 11월 26일 토요일 이번엔 전국 집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 제주, 광주, 김제, 부산, 수원, 춘창 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집회가 자발적으로 네, 열리고 있습니다. 이 힘이 이제 그럼 17일 날 모일 거다 그런 예상에서 100만이 될 것이다 네. 그런 거네요. 대구에서도 원래 처음에는 한 100분 정도가 나왔다가 이번에는 예. 1200분이 나왔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양상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네요. 네. 겁먹겠네 윤석열 대통령은. 무서워할 것 같아요. 김건희 씨도 그냥 겁먹겠어. 이러다가 이거 우리 한남동 관저 에워싸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겁먹겠어. 그 정광훈 목사가 또 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네. 정광훈 목사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분의 네.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질문을 저희가 물었었을 때 예.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주사파 척결을 외치는 정광훈 목사의 극우단체 집회에 예. 소속된 시민분이셨는데 이태원 참사의 총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라고 물었더니 윤석열 대통령 무슨 책임이 있냐. 윤석열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다. 정광훈 목사의 지지를 하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러면서 저는 조금 이 태원 참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정광훈 목사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럼 다 잡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이번 참사를 두고 놀다가 마약하다가 쓰러진 걸 윤석열 대통령이 왜 책임지냐. 자기들끼리 놀다가 죽은 걸 가지고 왜 정부한테 책임을 묻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보았는데요. 전 놀랐던 게 그러면 어르신 어떻게 해서 이런 뉴스를 접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예. 유튜브에 이미 많이 영상이 돌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여하는 그 많은 사람들부터 잡아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그 사람들 얘기를 하지 맙시다. 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진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진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